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한 업무 복귀 시한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청주의료원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며 의료진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의 전공의 가운데 일주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157명.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다가왔지만 어제 충북대병원 전공의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단 6명에 그칩니다. 때문에 수술을 연기하거나 입원 병동을 폐쇄하는 등 의료 공백은 이미 현실화된 상황. 충청북도는 15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2시간 연장진료에 돌입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의 전공의 이탈률은 80%를 넘긴 상태로 아직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료 공백은 남은 의사와 간호사가 메우고 있지만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도내 50여 개 기관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전 공동위원회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생명 우선이다. 의사파업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충북의사회는 충청북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증원은 공감하지만 2,000명 대규모 증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열악한 의료원권을 고려할 때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저평가된 의료 수가 등 의료계 현실은 정부에 전달하겠으니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어제 충북 지역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료진의 병원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충북에서도 전공의 200명 가운데 80%가 집단 행동에 동참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니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멀쩡하던 가게 유리창이 누군가 쏜 쇠구슬로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습니다.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데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주민 반발로 이장직에서 물러난 6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덕산읍의 한 술집입니다. 지난 25일 아침 밖에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유리창의 한 부분이 깨집니다. 그런데 파손된 창, 한 개뿐이 아닙니다. 옆에도 그렇고 바로 옆에도 똑같습니다. 상가에는 아직 선명한 구멍이 남아있는데 이 쇠구슬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업주는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2주 동안 3차례에 걸쳐 유리창이 깨졌는데 견적이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소연합니다. 차량이 유리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쐈기 때문에 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를 샅샅이 분석해 열흘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름 아닌 피해 업주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 이장 60대 남성 A씨였습니다. A씨는 7년 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 4년 넘게 이장직을 맡아왔지만 규정 없이 장기 집권한다는 일부 주민의 반발로 지난 2022년 9월쯤 이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최근 반발한 주민과 현 이장이 운영하는 상가의 유리창 여러 군데가 구멍 뚫렸고 경찰은 바닥에서 발견된 쇠구슬을 수거해 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트러블 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서 수당을 줍니다. 40만 원 수당이 나와요. A씨의 차량과 옷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쇠총과 쇠구슬을 찾아낸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교육 공무직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대부분의 급식실에서 조리 실무사 결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결원 대책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요구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는 학교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처우가 널리 알려지면서 교육청이 채용 공고를 내도 번번이 미달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결원 사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해결책으로 대체 인력 임용 절차 간소화와 쪼개기 계약 개선, 인건비 현실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북은 기초지자체 1 유형에서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군은 충주와 제천, 옥천, 진천, 음성, 괴산으로 특히 선도지역에 지정된 충주와 진천, 음성은 3년간 시범 운영이고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됩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의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산업계가 모두 협력해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서원과 청원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습니다. 인재 영입된 신용한 전 교수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청원구 5선인 변재일 의원은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지방의원들은 변 의원과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서원과 청원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두 선거구에 대해서는 경선 없는 전략 공천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두 선거구 모두 이장섭, 변재일,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공관위는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경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현역들의 컷오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이관된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재 영입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를 전략 공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함께 특히 신 전 교수의 청원 선거구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은 변재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서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청원 지역 지방의원들도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변 의원과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끝까지 민심을 예매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의 희망과 불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청원구 지역의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서원의 경우 이장섭 의원의 컷오프가 아닌 경선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만큼 신 전 교수를 포함해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들도 공관위의 결정에 항의하며 연판장을 중앙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전략공천회의를 다시 진행한 가운데 오늘 청주 서원과 청원의 전략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의 사직 수리를 두고 내부 의원 간의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 사직에 신중하겠다는 여당과 시민을 위해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송수연 의원이 지난 26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전해질 뿐 동료 의원과 취재진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직서 수리 시기를 두고 의원 간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 의장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송 의원 사직을 수리하라고 압박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 의장은 사직서를 낸 송 의원을 면담조차 못했다며 성급하게 사퇴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이 단독적으로 사표 수리를 급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시민들이 선택해준 시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사퇴 수리로 의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까지 사직이 확정되면 오는 4월 보궐선거로 의원 선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민이 뽑아줘서 이 자리는 자리 않습니까? 선출이다 보니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는 결단은 이정희 의장님 내외를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정치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22대 총선에서 제천시 마선거구 재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당이 유리해졌는데 송 의원이 있던 다선거구까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7대 5에서 6대 7로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오늘까지 거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천시 다선거구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기약해야 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충주 시민 가운데 주택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주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납부한 보증료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사직 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69만 원으로 직전에 분양한 단지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2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전체 2,330세대로 견본주택은 오늘 문을 엽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